나서 모든 중심 되시네. 마지막 대신에 예수 나의 중심 대신에 예수 나의 중심 대신에 예수 나의 중심 대신에 오직 마지막 대신에 다시 한번 예수 나의 중심 대신에 예수 나의 중심 대신에 예수 나의 중심 대신에 오직 마지막 대신에 예수 그 어떤 것으로도 나의 맘 지울 수 없네. 예수 나의 중심 예수 모든 중심 대신에 예수 모든 중심 대신에 오직 예수만이 전부 마지막 대신에 예수 나의 중심 대신에 예수 나의 중심 대신에 예수 나의 중심 대신에 오직 예수만이 전부 마지막 대신에 예수 예수 모든 교회의 중심 예수 모든 교회의 중심 모든 무릎 꿇고 모든 이 주 이름 신의
예수 모든 교회의 중심, 예수 모든 교회의 중심.
선지서 말씀은 미가 3장 5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 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지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정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 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도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가라 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읽으실 복음서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르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소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서신서 교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리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특권 받은 대로 삽시다. 주제로 함께 하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이자 우리의 영원한 사도였던 베드로가 우리에게 남긴 그 중에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인데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을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기억하고 있네요. 현대인의 성경 보니까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 되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여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서 놀라운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널리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를 믿게 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여기 앉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특권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특권입니까? 보니까 첫째는 택하신 족속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택하신 족속이 되었다. 유대인들을 보니까 선민사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신들은 태어날 때부터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을 말합니다. 믿음을 가진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따라서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한받은 족속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예, 그러면 우리 앞뒤 잠깐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입니다. 예,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육은 뭐 우리 아시아계에 속한 그런 뭐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요. 여러분 이렇게 광복절이나 특별한 날이 되면 죄를 지었던 중요한 인사들이 풀려나죠. 예? 예,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된 우리 역시 그 믿음 때문에 죄에서 사면을 받아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하나님의 족속에 따라가는 것은 굉장히 특권인 것이죠. 또 하나의 특권이 있죠.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왕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요. 왕의 존귀를 부여받은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다 보면 여러분도 이렇게 보셨겠지만 남유다 왕국이 북이스라엘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유다 왕국은 다윗의 계보를 따라서 참 그것이 계보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왕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뭐 다윗 뒤에 수많은 왕들이 등장하지만 그 등장한 사람 왕들이 누구든 간에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는 다윗의 집안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봐도 어떤 왕이든 간에 그 왕에 대해서 이웃나라에서 말하기를 그는 다윗의 집안이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서요 베드로는 이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다고 말합니까? 우리 역시 그 다윗의 계보를 이어가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또 옆사람 보면서 얘기해볼까요? 믿기지 않겠지만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주어진 세 번째 특권이 있죠. 바로 우리가 거룩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즉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획득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은 우리가 예수를 온전히 영접하며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분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분이 바로 공의와 정의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너무도 놀라운 특권을 가진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특권을 가지고 이 특권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특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나라를 보니까 이단 빼고 예수 믿는 기독교가 보니까 한 800만 명 돼요. 이단 빼고 그러면 이 땅에 예수 믿는 지금 이 시간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한 800만 명 정도가
택함 받은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한 800만 명 정도 살면 나라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10명도 아니고 100만 명도 아니고 800만 명인데 천주교까지 하면 1000만 명이 넘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두렵고 불안하고 무겁고 힘겨워도 사망이 다 막힌 것 같은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다윗처럼 고백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을즉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사람이 나한테 어찌하리요? 내가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세상이 내게 어찌하리요? 세상이 우리에게 어찌하리요? 여러분 이게요 다 막힌 사람이 한 얘기예요. 쫓겨다니면서 도망다니면서 온통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이 세상에 한가운데 있던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사람들이 내게 어찌하리. 참 믿음 아닙니까 이게? 저는 다윗이 했던 이 믿음의 고백이 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는 믿기만 했을 뿐인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엄청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특권을 정말 특권대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니 왜 우리는 이 특권을 이 축복을 우리는 제대로 잘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 오늘 우리는 말씀에서 특권을 받은 두 부류를 만나게 되는데 보니까 한 부류는 이 축복에서 이탈해서 스스로 무너지는 사람들이 등장하고요. 또 한 부류는 주어진 특권으로 자신은 물론 세상을 구원 가운데로 인도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두 부류를 보니까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미가서 말씀해 보면 당시 시대를 이끌고 있던 두 부류를 만나게 되는데 선지자들이죠. 우리가 이들을 만나기 좀 이해하기 전에 먼저 그 말씀의 시대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 이스라엘은 보니까 굉장히 혼돈의 시대에 그렇게 빠졌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남유다 왕국에 12번째 왕으로 등극했던 이 아하스가 16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는데 성경은 그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는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사람이 아니었다. 하나님 앞에 그는 진실되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되지 않은 사람들이 겉으로는요 되게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뭐 하여간 뭔가를 잘하는 듯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참 디도서 말씀처럼 하나님은 시인하면서 입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입으로는 시인하면서도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바울은 말하기를 그들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은 자여 모든 선한 일을 그는 저버리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않는 왕의 시대는요 언제나 어둡고 요동치기 마련이었습니다. 아하스는 보니까 아하스 시대는 북으로는 북이스라엘 위에 아람이 있는데 그 아람과 손잡은 북이스라엘 이 북이스라엘과 연합해서 그가 싸워야만 했고요. 그래서 성경 보니까 12만 명이 죽고 2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벌어져요. 얼마나 이게 혼돈스러운 상황입니까? 또 이뿐이 아니죠. 측면에서는 에돔이 공격해 들어오고 밑에서는 블레셋이 공격해 들어오면서 그냥 그야말로 동서남북 전체가 아주 전쟁이 휩싸인 그런 시대를 그가 살고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미가와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 이사야가 이 전쟁의 노예도 나아스를 찾아가서 그렇게 말하죠. 왕이여 하나님을 좀 보십시오. 하나님 전쟁을 보지 마시고 두려움 가운데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좀 의지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어준 아하스가 어떻게 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눈에 보이게 가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선택합니다. 처음에 눈에 보이는 아수르 제국이 자신을 대신해서 막 싸우니까 아마 그는 그걸 보면서 굉장히 이렇게 즐거웠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결국 아하스는 전쟁의 잔인한 아수르를 이제는 바로 옆에 두게 되면서 그는 오히려 더 큰 불안에 빠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자신도 더 위태위태해지는 상황 가운데 내몰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요, 그래도 남유다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있고 또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들이 널려 있고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들이 여기저기 곳곳에 다 있는 곳이 바로 이 이스라엘인데 근데 왜 이렇게 점점점 더 불안에 빠지고 더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었을까? 제가 우리도 하나님 믿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 이 나라에 이 땅에 800만 명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생각하기에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은 어떤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가 국제 정세를 보니까 우리나라 역시 점점 이렇게 사면초가에 몰려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북에서는 북한과 그 위에 러시아가 있죠. 옆에는 중국이 우리를 보고 있죠. 밑에서는 늘 이렇게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는 일본이 있죠. 보니까 정치인들은 하나같이 그래서 우리가 러시아를 붙들어야 된다, 중국을 붙들어야 된다, 뭐 일본을 붙들어야 된다, 아니다, 우리는 저 멀리 미국을 붙들어야 된다, 이렇게 많은 말들을 하지만 이게 참 얼마나 아하스 같은 시대인지. 근데 재밌는 건요, 그렇게 막 얘기하는 정치인들 보니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분도 한 번씩 교회에 나타나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땅이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받게 된 들이 그냥 800만 명 정도 된다 한다면 여러분, 우리 눈에 보기에 세상은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처럼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르게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그렇지 못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아니, 왜 특권을 받은 자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왜 이 세상은 이따 이렇게 변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보일까? 성경을 보니까 거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 첫 번째 이유를 보니까 그것은 욕심이에요. 욕심. 미가 선지자가 말합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백성하는 유혹하는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입에 이렇게 물것을 물려주면 평화를 외치고 입에 뭘 안 주면 전쟁이 온다고 저주했다는 거예요. 그들에 대해 미가서 3장 9절을 말하기를 그들은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말은 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따라간다. 욕심이다. 그러니 3장 11절 말씀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들의 우두머리는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고 제사장은 삭스를 위해서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친다. 여호와를 의뢰한다고 말을 하지만 그들의 행위를 보면 다 욕심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행위는 그들의 욕심을 따라 가기를 즐겨해서 마음의 욕심과 그들은 다른 말을 누가 하거나 그에 지도하게 되면 그것을 아주 싫어한다는 것. 그러니 자신은 물론 이거니와 온 세상을 죄악으로 건축하며 세워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들었을 거 아니에요. 율법도 알고 분명히 계명도 알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들은 그걸 알면서도 죄의 집을 건축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속에 있었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욕심.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보다 욕심이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아요. 신앙생활을 해요. 하지만 늘 자기 앞서인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욕심인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따라 하나님도 믿는 거예요. 욕심을 따라 교회도 다니는 거예요. 욕심을 따라 제사도 드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욕심을 따라간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욕심이 제사보다 앞선 그들 향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6절 말씀 보니까 너희의 인생은 밤을 만나리.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을 너희는 알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빛 대신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난 너희들은 결국 너희의 인생은 밤을 만나게 될 거다. 너의 삶에는 해가 져서 너의 영혼은 오히려 캄캄할 거다. 하나님을 믿지만 사실은 캄캄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빛 따라가지 않고요. 그 마음이 캄캄해요. 생각이 캄캄해요. 빛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 얘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어쩌면 이 모습은 우리들의 자화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참 내려놓지 못하는 욕심, 습관이 된 욕심, 마치 강박적으로 쫓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자꾸 욕심을 앞서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있지 않으십니까? 욕심은요, 반드시 죄를 낳고요. 그 죄는 반드시 우리를 사망케 한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를 위해 모든 피를 다 쏟으신 십자가의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욕심을 다 내려놓고 모든 우리 삶의 그 욕심의 주권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앞설 수 있는 정말 특권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이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또 하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첫 번째는 종력이었다면 두 번째는 교만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모세에게 속한 권위를 누리고 싶어한 사람이 등장하죠.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눈 것처럼 우리가 영생하는 길이 십계명에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어요. 근데 그들이 다 알면서도 정작 그들은 그 계명 가운데 살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이 우리 삶에 절대 가치라고 한다면 여러분 십계명이 여러분 속에서 이렇게 낯설지 않을 거예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십계명이 우리가 지켜야 될 분명한 가치라고 믿는다면 당신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얘기하면 바로 나올 거예요.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제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라고 해도 당신이 붙들 계명 열 가지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말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천국에 있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희가 천국에 가깝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알기는 아니까. 그러니 그들 내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이 말하는 것은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마라. 그들은 말만 그렇게 하고 정작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늘 사람들한테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율법을 잔뜩 가르치지만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무겁게만 하고 사람들 위해 군림하기를 좋아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너희는 절대 그들을 본받지 마. 여러분, 하나님 특권을 받은 자가 어떻게 이렇게 본받으면 안 되는 대상이 됐을까요? 이유는 그들의 교만 때문입니다. 그들의 교만에 대해서 주님은 세 가지를 말씀하셨죠. 5절 말씀 보니까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자의 삶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늘 이렇게 보여주기식 신앙을 했다는 거예요. 보여주기식.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여주기식 시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겉으로는 되게 잘한 것 같아 보일 수 있어요. 뭔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내가 잘하는 것 같아 보일 수도 있고 또 누가 보기에도 이렇게 잘한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보여주기시 신앙을 해서 우리가 얻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보여주기시 신앙을 해서 진짜 우리 속에 무슨 생명이 들어오겠냐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기에 별로 하찮아 보여도, 사람들을 보기에 되게 찌질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렇게 매일 똑같은 죄를 가지고 기도하냐, 그렇게 똑같은 죄 가지고 그렇게 고민하냐 라고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누가 어떻게 무슨 얘기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진실되게 있는 모습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때 우리 가운데 그 복음의 생명이 우리 삶을 계속해서 변화시켜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보여주기 신앙은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은 오직 자신들이 괜찮게 비춰지는 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교만의 모습을 보니까 그들은 잔치에 가거나 회당에 가면 윗자리,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자기가 더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고 싶어요. 높은 위치에 있고 싶어요. 낮은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아요. 늘 높은 곳에 있는 것을 즐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뭔가를 막 애를 써요. 노력을 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높은 것을 내가 얻었다. 그러면 그 자체를 나의 기쁨으로 삼는 것이죠. 세상이 얘기하는 위치가 있잖아요. 사원이었다가 대리가 됐다가 뭐 과장이 됐다가 부장이 됐다가.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 하나님 나라에서 봤을 때는 그게 다 어떤 건지 아세요? 아니 수평적인 거예요. 수평적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대리가 됐다가 이제는 과장이 됐다가 부장이 된 것이지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이 높낮이 위치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뭔가 높다고 생각을 해서 높은 자리에 자꾸 오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난 인사받으며 랍비라고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는, 그래서 결국에 모든 이들에게 존경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그들이 되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존경받는 사람에서 사랑받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것이죠. 늘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란 자꾸 존경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연약함도 이렇게 드러낼 수 있어야 되고요.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나누면서 이렇게 상호 의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겸손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형제, 하나님의 자녀요. 또, 우리가 함께 형제로서 우리는 서로 각자 다른 은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정말 서로서로가 우리는 형제요, 자매인 것이죠. 카톨릭에서는 교황을 파비라고 해서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또 신부도 파더라고 해서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지만 주님은 우리는 다 같은 한 아버지 밑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우리는 누구든지 직분을 누가 갖든지 어떻게 갖든지 그는 그리스도의 형제요, 자매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역시 우리 형제로 이 땅에 오시고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18장 12절은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으로 가는 선봉이요. 잠언 29장 23절에서는 사람이 교만해지면 그는 계속 낮아지게 될 거라고. 교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받은 특권에서 우리를 이탈하게 할 뿐 아니라 오히려 그 교만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성경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택한받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이 주어진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늘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우리가 자꾸 사람을 축복한다든지 남을 나보다 자꾸 낮게 여긴다든지 그런 모습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렇게 참 하나님 나라의 특권을 가진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델이 되어주신 분인데 우리 주님이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1절 말씀 보니까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너희 중에 말씀드린 대로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종의 위치를 말하는 거겠죠. 그러면 여러분, 종이 있다 온다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있다는 것이죠. 주인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에게는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죄를 가진 사람들의 생각에는 주인과 종을 굴면 뭔가 이렇게 불공평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리는 주인인가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주인과 종은 어떤 관계인지 아세요? 아빠와 자녀와의 관계. 여러분, 이 아빠와 자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절대 책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하시고 공의로우시며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전능자가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셨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절대적인 책임자가 되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 책임 밑에 살아가게 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좋겠죠? 네. 너희는 땅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고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라. 메시아로 오신 주님 역시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면서 또 하나님의 형상인 참 이웃들을 섬기며 사셨다고 하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요, 우리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아, 이것도 보여주기식, 그것을 위함도 아니고요. 또 내가 이렇게 사람도 섬기니까 기분이 좋네, 우리의 기분을 위해서도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누군가를 동정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섬기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섬기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다 쏟아내심으로써 그렇게 우리를 섬기신 그 섬김을 우리가 받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역시 그 주님을 따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섬겨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께 주신 특권을 누리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참 이 땅에서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을까? 이 고민이 우리의 고민이 돼야 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왜 공부를 할까요? 우리 수진이가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까요? 왜 여러분에게 공부를 하고 왜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를 우리가 갈고 닦아야 될까요? 섬김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 섬길 수 있을지, 얼마나 다양하게 섬길 수 있을지, 이것이 주님이 했던 고민이었고 우리 역시 가져야 될 고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민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권은 우리에게 더 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특권을 더 많이 누릴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 이 특권을 따라 바울도 그랬잖아요. 바울도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처럼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 바울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이 권면하고 위로하며 경계하면서 그들을 늘 보호하고 지키면서 때로는 잘못된 길을 갔을 때 그들을 징계하고 또 어떤 때는 혼내기도 하면서 바른 길을 인도하도록 그들을 경계하며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웃을 섬겼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의 모습을 따라서, 그리고 주님을 따라 살았던 바울을 따라서 우리가 역시 이렇게 섬김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더 강화되도록, 더 기름 부으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결정하잖아요. 그럼 이 특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도록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신다. 저는 그래서 저도 그랬지만 우리 교회도 여러분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정말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도 역시
이 땅에서 섬김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전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늘 우리 붙들은 욕심이 있다면 여러분 그 욕심을 우리가 회개하고 내려놓고요. 늘 이렇게 높아지고 싶은 마음, 늘 이렇게 뭔가 으뜸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모든 피를 다 쏟으신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회개하시면서 겸손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참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 저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 한번 제대로 누리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한번 사는 인생인데요, 욕심 따라 사는 것, 교만 따라 사는 것 우리 하지 말고요, 특권 따라 살아가십시오.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끝까지 이 특권을 누리며 섬기며 특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 말씀대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우리 가운데 있는 욕심과 교만에 대해서 우리가 주 앞에 좀 내려놓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내 속에 숨겨진, 아니 내가 쫓아가고 있는 내 안의 모든 욕심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제가 자꾸 으뜸되고 싶어하는, 자꾸 내가 앞서고 싶어하는 하나님, 제 안의 모든 교만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십자가의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회개하시면서 또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주님이 저를 섬기신 것 같이 하나님, 저도 한번 사는 이 인생 섬기며 살아가는 제 삶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 평생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았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 역시 우리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섬김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우리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함께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 나갈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회개함으로 함께 소망을 함께 할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시간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 마음을 이 시간 돌이키며 기도합니다.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 욕심이 있는지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 탐욕의 마음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여, 주께서 아시오니 주님 앞에 겸손히 욕심을 내려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점처럼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의 욕심과 탐욕을 십자가 보혈피로 씻어주시옵소서. 주여, 거룩한 자 사가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꾸 높아지고 싶어하는 우리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교만한 마음을 주여 불쌍히 하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그 교만함이 꺾여지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 속에 모든 교만함이 꺾여지고 무너져서 저기 손을 들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여 영광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정욕과 교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정욕과 교만을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주시옵소서.